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내년입니다.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서울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광화문에 세울 박 전 대통령 동상 제작을 벌써 의뢰했었다는 사실을 TV조선이 확인했습니다. 김보건 기자입니다. 경기도의 한 주물 제작소입니다. 5m짜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신 동상이 보입니다. 왼손에 별을 들고 있고 왼쪽 가슴엔 새마을운동 로고가 있습니다. 충남 당진 삽교천 주민이 주축이 된 박 전 대통령 추모위원회가 의뢰해 제작했습니다. 지금 저희 당진 삽교천에 세우려고 하는 지역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시민들이 같이 함께 축하하고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. 이 제작소는 경북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의 전신 동상도 만들었습니다. 최근에는 서울 광화문에 세우려 한다며 또 다른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 의뢰도 받았습니다. 사장님 적게 서울시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그런 말은 들었어. 광화문 쪽에다 세운다. 원래는 그것이 빨리 한다더만 내년으로 연기됐다라던데. 내년 10월달로. 정홍원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며 내년부터 모금 운동을 예고했습니다. 정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 동상 하나 떳떳하게 세우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야당은 김일성 우상화 흉내내기라고 비판했습니다. TV조선 김보건입니다.